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생각 중이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해외에서 한 달 살아보기 붐이 일어났다가 요즘은 일주일 살아보기 또는 한 달 여행하기에 붐이 일면서 정말 많은 시골에서 살아보기 체험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시골에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면서 월별 체험비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는 걸 놓치셔서 또 언제쯤 신청을 받으려나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골살이를 꿈꾸지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도시에서 바쁘게 일만 하며 지내오신 분들이나 나는 퇴직하면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시골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펼쳐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귀농귀촌 하지 마라, 시골 텃세 이런 문구가 많이 보여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아무런 연구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순 없고 더욱 고민만 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 딱 좋은 맞춤형 살아보기 체험이 바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입니다. 농촌에서 무료로 살아볼 수 있고 농촌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교류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재배 기술, 영농 실습, 지역민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귀농형과 농촌 이해, 지역 교류, 영농 실습 등을 할 수 있는 귀촌형,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다 싶은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험비용 월 30만원 지급 조건이 동일했는데 올해부터 지자체의 자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변경이 되어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서 사업 시행 지침도 다르고 그리고 체험 연수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모집 중인 곳은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대로를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가 나오면 여기 홈페이지를 클릭해 주시고요. 메인 화면 아래쪽에 살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나는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약 현황을 모집 중으로 선택을 해서 현재 모집 중인 곳들만 선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230개 마을 중 현재는 39곳이 모집 중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유형과 입주 가능일부터 신청기간, 운영기간이 메인에 안내가 되어 있어서 확인하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는 순서로 되어 있어서 먼저 한 번 더 클릭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메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하면 되니까 간소화되었으니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운영기간은 마을별로 최소 한 달부터 3개월까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 꼭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날짜 안 보고 신청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들도 사진에 이렇게 딱 크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을 사진을 클릭하시면 마을 전경과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 마을 주민수와 귀농귀촌 가구는 또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보시면 체험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묵으실 객실을 선택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각 객실별로 수용하는 인원이 따로 있으니까 인원도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요. 신청은 로그인을 꼭 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나는 한 달 살기는 너무 길어서 시간을 도저히 못 낼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 지자체별로 일주일 살기 또는 1박 2일 살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현재 단양에서 일주일 살기 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를 잠시 살펴보시면 올해 5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 11월까지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매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참가 신청을 접수받아서 접수한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하고자 하시는 일정에 맞춰서 여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8월 20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중에 원하는 날짜를 선정하셔서 6박 7일 동안 단양군 지역에 머물면서 개별 또는 팀별 자유여행을 진행하고 개인 SNS에 홍보하면 체험비 및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2인 1팀 기준으로 1일 6만원씩 6박 숙박비 총 36만원, 그리고 1일 4만원씩 7일 체험비 총 28만원, 2만원씩 2명 여행자 보험비 4만원, 이렇게 해서 총 68만원을 지원받고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최대 지원금은 2인일 경우였고, 1명일 경우에는 40만원, 3명일 경우에는 96만원, 4명일 경우에는 124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6박 7일 동안 자유여행을 하시면서 SNS에 게시물 작성을 하시고 숙박비, 체험비를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고요. 중도 포기하게 되면 여행 경비는 전액 일체 본인 부담해야 되니까 꼭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과 일주일 살기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귀농귀촌 하기 전에 희망지역에서 최대 3개월까지 미리 살아보면서 농사와 농기계 작업 등을 미리 해볼 수 있고, 마을 주민분들과 교류하면서 그 지역의 분위기도 살펴볼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월 10만원에서 30만원씩 연수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유시간에 마을을 살펴보면서 빈집이 있나도 알아보시고 지낼 곳을 미리 알아보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착까지 성공을 하셨다는 사례가 많이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기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신청하셔서 같이 체험하시는 분들끼리도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시면서 좋은 정보들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한번 살아보고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청할 일 없지만 주변에 이런 거 찾는 지인들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께 저희 영상 공유해 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